If someone said to you, if someone said to you, one day I saw.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제이스티나의 컨셉에 녹아낼 수 있을까를 초점을 두고 잡은 컨셉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표현이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소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고,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이스티나의 뭔가 여성스럽고 성숙한 면을 대표 소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패닝 자매가 굉장히 탄탄한 성숙미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스타일링의 팁은요, 로맨틱시즘을 했습니다. 좀 더 사랑스럽고 파스텔톤의 원피스와 사랑스러운 여인 같은 느낌을 주었고요. 레이스 그리고 여인의 그 파우더 향기 같은 느낌의 컨셉을 잡았고요. 패닝 자매의 아름다운 두 눈동자에 맞춰서 페일적인 느낌의 스타일링을 포인트 주었습니다. 월프더 자매가 너무 아름다웠고 제이스나의 주얼리와 백이 너무 어울려서 한 세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제이스나 같은 경우 대한민국도 대표 브랜드로서 백과 주얼리가 참 예쁜데요. 제이스나 이번 SS 컨셉 소녀적인 감성에서 여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특히 백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의 마카롱 컬러를 보는 듯하게 핑크, 민트, 옐로우 굉장히 러블리한 컬러들이었어요. 그래서 옷과 백그라운드는 같이 묻히게 하고 제품을 부각시키는 거 위주로 갔습니다. 주얼리 같은 경우는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귀걸이, 목걸이, 반지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중요했어요. 근데 이번 촬영 같은 경우 조금 쉬웠던 게 배우들이다 보니까 표정이 그냥 살아 있었어요. 그래서 캐치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.